네. 조금이나마 노래를 불러가지고 저희 집 강아지에 대한 사랑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댓글에 또 아 기타 되게 맛깔나게 친다고 되게 코코님께서 얘기해 주셨고 아 네. 네 그 아 네 그 승강송라이터님 네 맞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공연 재밌게 보겠습니다. 이제 저 일단 이제 마지막 노래고 저 이제 뒷순서로도 이제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오늘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튜브로 이제 생방송 보시는 분들 네 공연 끝까지 재밌게 잘 이렇게 보고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노래 만들고 이제 그렇게 지금 진행 있어가지고 네 뭐 이제 이걸 이제 보셔가지고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이나 약간 같이 뭐 작업이나 이제 그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연락 주시면은 네 네 저희 집 맛집입니다. 네 어쨌든 네 그렇고요. 네 어쨌든 나와가지고 이제 나와서 이제 사람들 이제 만나고 그래야 이제 저를 좀 알리는 거니까 뭔가 이제 그런 이제 연결고리가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나와보고 싶어가지고 오랜만에 나왔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노래는 이제 그 이건 이제 월요일에 만들었는데 이게 갑자기 그냥 집에서 그냥 기타 치다가 뭔가 생각하다가 그냥 손가락으로 치다가 뭔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 해보면 좋겠다 이거다 해가지고 한번 이제 오늘 한번 불러보려고 하고요. 만들게 된 계기가 그 저저번 주에 이제 세션하러 가가지고 공연을 했어요. 이제 그때 저는 그 노래를 처음 들었는데 이제 노래하시는 형님께서 그 오웬의 원더걸이라는 노래를 이제 부르시더라고요. 그때는 저는 그 처음 들었는데 아 이게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저런 스타일로 노래 한번 써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만들었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서 만들었지만은 결국엔 뭔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제 스타일도 아닌 것 같고 그 중간에 그 무언가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 뭐 결과만 좋으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너라서라는 노래 이제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저는 뒤에 분들한테 차례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촌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썼지만 이제 조금
같아. 그게 너라서 그게 너라서 그래. 그게 너라서 그게 너라서 그래. 그게 너라서 그게 너라서 그래. 그게 너라서 그래. 감사합니다.